2023년 10월 말에 시카고에서 어떤 소송이 벌어졌어요. 셀러 간의 분쟁이 좀 있었죠. 셀러는 6%를 커미션 지불해서 셀러의 브로커는 6%를 받아서 그 받은 6%에서 3%를 바이어 브로커한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1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죠. 바이어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커미션이 나가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을 구입하시고 집을 파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래 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불똥이 어디로 뛰었냐면 미주리로 뛰었죠. 그러면서 미국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집단 소송이 됐어요. 이제까지는 NAR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을 끌어갔던 대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분에서는 NAR이 거의 다 승리를 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패소는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이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주요 합의는 무엇이었는가? 보통 바이어스 브로커 커미션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아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negotiable, 협상 가능하다. 전부 다가 이제는 똑같은 우리가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 경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A 부동산에 전화해서 아, 나 이 집 좀 보여주세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는 시절은 오늘로도 끝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 바이어의 브로커, 바이어 에이전트를 이제 고용하라는 거죠. 바이어 브로커지 어그리먼트에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쇼잉이 시작됩니다. 서명, 구매자 계약서에 구매자가 받은 서비스와 그 비용이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이제는 시장이 바뀐다는 거죠.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일 수 있는지를 느끼고는 가시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능력, 시츄에이션, 융자 옵션,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게 에이전트의 능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오퍼를 넣을 때부터 에이전트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날 때부터 나와요. 한 딜 한 딜 이제는 시간이 엄청 들어갑니다.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여러분들 이게 비즈니스 에틱이에요. 이제는 이게 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가지야. 클라이언트냐 커스터머냐. 저의 고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에이전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나하고 만날 때만 그 에이전트 일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핸드북에서 나온 게 179개 그거를 제가 다 나열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주로 하는 게 105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다. 왜? 적어도 우리는 웨이스트 타임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에이전트들은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밤에도 일을 하십니다. 새벽에도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마켓, 시장의 원리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우린 변했어요. 마스크 다 끼고 다녔어요. 뉴노말로 자리 잡다가 이제는 다 종식되니까는 마스크 벗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런 시대를 살았느냐 하고 또 여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세상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고 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성장은 어떤 기회로부터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 자체도 이번 이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늦은 시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현지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